오늘은 에바다의 축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바다란 말은 아람어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또 신약은 헬라어, 그리고 또 성경에 아람어로 써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다의 축복이라는 것은 열리는 축복을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인생에 이 에바다의 축복,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안 열리고 닫혀 있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힘들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에 문이 안 열려봐요. 그럼 너무 답답하죠? 힘듭니다. 결혼했는데 대문이 안 열리면 애가 안 나와서 애가 탑니다. 그러죠? 또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의 문이 안 열리면 굉장히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요. 결혼 적령기에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에게 혼사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의 문이 열려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어때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안이 열려야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입이 열려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의 길이 열려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꼬인 문제에도 해결의 길이 열려야 고통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릴 때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닫힌 것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대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적령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배필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 혼사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닫힌 문이 다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리면 답답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밝은 인생, 형통한 삶,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에바다의 축복이, 열리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에바다의 축복, 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라는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한 귀가 먹고 말이 혀가 맺혀가지고 말을 못하는 그런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 귀가 안 들려봐요.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귀가 잘 안 들려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열든지, 안 열리면 에바다 보청기라고 있어요. 거기 가시면 돼. 우리 권사님이 다른 이름이었어, 원래 그 보청기 회사 이름이. 그런데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름을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딱 보청기니 하니까 어떻게 돼? 단번에 생각이 나죠. 뭐라고요? 에바다. 왜? 에바다는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냥 상호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그게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결단을 딱 하시고 여기 2호광장에 보면 그 오거리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에바다 보청기라고 딱 있죠. 여러분, 거기 가면 영적인 귀는 안 열리지만 육적인 귀는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귀가 안 열려가지고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혀도 맺혀가 입도 안 열려. 그러니까 이제 원어에 봐보면 이렇게 돼. 말을 못한다, 더듬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좀 말을 더듬어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알아먹기 어려울 정도로 옹알옹알하는 그런 정말 너무 답답한 이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안타까운
귀가 열리지 않고 입이 열리지 않는 이런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부모님이었는지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이 귀가 안 열리고 입이 안 열려서 답답한 인생을 사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 사람이 귀가 안 열리고 입이 안 열려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그 무리에게서 좀 떠나가지고 양쪽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 딱 손을 대시더니 에바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뭐라고요? 열려라. 여러분 한번 제가 에바다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열려라 한번 해보십시오.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네, 여러분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안 들리던 닫혀있던 귀가 뻥 뚫어지고 열렸습니다. 네. 혀가 맺혀있는 그게 풀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네. 그 무엇으로도 이 안 열리던 귀를 열어보려고 우리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성도님들 가운데 귀가 안 들려가지고 막 병원에 가서 고통을 겪으시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좀 잘 들리게 해보려고 이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무엇으로도 안 열리던 귀가 그 무엇으로도 혀에 맺힌 걸 풀 수 없고 입이 안 열리던 그 입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도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이 에바다의 역사 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에 닫혀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닫혀있는 모든 길을 열 수 있는 능력과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닫힌 것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그 능력으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가 닫히고 입이 닫혀서 열리지 않던 이 사람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귀가 열릴 수 있어 그 입이 열리게 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도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이 귀를 열겠어? 어떻게 그 맺힌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겠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그분의 능력으로 반드시 닫힌 귀가 열리고 닫힌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고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갔습니다. 거기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읽죠.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그랬잖아요.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닫힌 것 내 힘으로 능력으로 열 수 없는 것들을 이 열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열 수 없는 것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에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입이 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태문도 열립니다. 사업의 문도 열립니다. 문제 해결의 길도 열리게 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모든 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네가 내가 불러준 대로 편지를 써, 그래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러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기를 고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열면 다윗의 열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열쇠로는 그분이 열면 안 열리는 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장에게 뭐라고 하면, 8절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대. 아무도 닫을 수 없도록 내가 문을 열어놨다. 능히 그래서 닫을 사람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주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사업의 문을 열어보려고 해도 안 열렸는데, 그렇게 여러분에게 치유의 길이 열리려고 해도 안 열렸는데, 여러분 취업의 문이 안 열렸습니까? 대문이 안 열려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열 수 있는 능력,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열리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면, 예수님께 나오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에 이 에바다의 축복,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긴 나왔어요. 교회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오늘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한 분은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한번 나도 교회 가볼까 하고 왔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까? 네.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려면 예수님 앞에 그냥 나오기만 하면 안 돼. 나를 내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뭐라고요? 간구했대.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맞아. 문을 열 수 있는 분이야. 닫힌 귀를 열 수 있고 입을 열 수 있는 분이야.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언제 열릴지 몰라.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서 이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뭘 했어요? 간구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이 열리기를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하면 주시겠다, 찾아내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 네가 문이 열리기를 원하면, 에바다의 축복이 받기를 원하면 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가 열린다? 축복의 문이 열린다. 기도하면 대문도 열린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 여기 보니까 문을 두드리래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귀가 다치고 입이 다쳤던 이 사람도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다친 것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사업의 문도 열립니다. 태의 문도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취업의 문도 열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도 열립니다. 기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치유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8절까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열린다고요? 두드리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한나가 여러분 잘 아시죠?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서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아무리 닫힌 태문을 열려고 뭐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약도 먹어보고 그런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뭐 이렇게 진료도 받고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런데 태문이 안 열려. 근데 한나가 여러분 어떻게 태문이 열려? 하나님의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라고 그 성막에 가서 밤새 철하면서 하나님 앞에 닫힌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혹시 여기 여러분 가운데 지금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도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부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태문을 열어가지고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그냥 주셨어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결혼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했더니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할머니가 다 돼가지고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태문을 열어가지고 아이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태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늘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빌보 감옥에 갇혀있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모든 문을 여는 만능 열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열리는 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한번 해요. 정말 믿습니까? 기도하면 안 열리는 문이 없습니다. 무슨 자녀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무슨 문제가 됐든 어떤 다친 것이라도 기도하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서문제 우리 안수 집사님 신장호 권사님 저기 계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한 지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근데 거제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삼성중공업에 거기서 이제 중역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이쪽으로 이제 사업체를 주신 기업이라고 해갖고 현대중공업에 여기 이제 그 협력사로 회사를 차려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해야 되잖아. 근데 권사님이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기업을 세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7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동안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원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고향이 이 영암이고 우리 권사님은 춘향이 동네 춘향이. 그런데 거제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삼성중공업에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이제 중역이 되셨어요. 근데 퇴직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퇴직하면 참 뭐 어디 가서 뭐 이제 그렇게 존재감이 많았던 분들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아, 거제도가 아닌 여기다가 자기 뭐 그 회사의 협력사도 아닌 현대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길이 없다고 나는 다 문이 닫혀있다고 한탄하고 답답해하지만 말고
여러분 그 능력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그런 문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제 여러분 우리에게 에바다의 축복이 왔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도 않으신가 보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먼저 성찰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혹은 인간관계에서 막힌 것이 없나 이런 걸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하늘 문도 닫혀, 축복의 문도 닫혀, 사업의 문도 닫혀, 태의 문도 닫혀, 모든 문들이 닫힙니다. 또 인간관계가 막히면 어떻게, 이게 풀리지 않으면 안 풀려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린다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 인간관계가 딱 맺혀 있어 안 풀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도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삶이 안 풀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 에바다의 그런 역사가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혹시 죄짓거나 불순종하나 합당하지 못한 막힌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인간관계에 있는 이런 것들을 풀어버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영광에 살겠노라고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닫혀있던 문이 그리고 길이 열리지 않았던 길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에게 에바다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 야 너 저 니느웨 가서 거기 앗술의 수도인 거기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을 시킨다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킨다고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 그 앗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저놈들은 다 죽어 마땅해 멸망을 당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동으로 가는데 서로 도망간. 그러다가 지중해에서 큰 하나님 오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결국에 제비를 뽑으니까 이 배가 태풍을 만나고 요나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 놔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처음에는 회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지경이 3일이 됐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줘요. 그래서 튀어나오게 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열리는 역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죄를 지었을 때 하늘이 딱 닫혀버렸어. 완전히 비가 오질 않아가지고 이 땅이 다 갈라지고 완전히 이렇게 메마른 땅이 돼 사막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 교회 김윤희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제가 98년도에 성령 임하고 나서요 막 성령님 음성을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막 들을 때인데 얼마 지나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오늘 왔는 거지 2층에 지금 있는가 모르겠는데 나한테 목사님 저희가 결혼해가지고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첫째 아이가 이제 은영인데 은영이 낳고 나 7년 됐는데 아이가 없대. 그 아들을 낳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보다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윤 집사 김 집사 집에 아이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뜻밖의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그 태문이 닫힌 건 나팔관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주일학교 그때 이 김윤희 그때는 이제 지금은 권사지만 그때는 자매였는가 집사였는 건데 주일학교 일을 주일을 태만 해가지고 나팔관이 막혀서 그래가지고 아이가 안 생긴다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불러가지고 그랬습니다. 윤희 자매 저기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주일학교일 주일을 테마냐면 에스겔서에 딱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에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 주일을 태만해가지고 나팔관이 막혔대. 그래서 아이가 안 생긴대. 가서 철저히 회개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나 이제 우리 지금 김윤희 권사가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단순해. 그래가지고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이제 회개를 했는가 봐요. 근데 며칠 지나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뭐가 뽕 하고 빠진 것 같아요. 참 여자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여성분들에게. 아니 목사한테 가서 뽕 뭐가 빠진 것 같다 하면 목사가 그때 내가 멋쓰게 진짜 멋져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하여튼 저는 이제 그래도 딸 같으니까 뭐가 뽕 빠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 뭐 회개하는데 뭐가 뽕 빠진 것 같다고 했다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팔관이 이제 열렸대. 그러면서 아들을 줄 거다 딱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이름을 창대라고 지어라. 오, 아들을 줄 건데 이름을 창대라고 하라고. 그리고 그 남편의 회사 이름도 창대기업이라고 지어라. 내가 그 회사에 놀라운 축복의 문도 열어주고 태문 열뿐만 아니라 축복의 문도 열어준대. 그리고 뭐라고 하면 그 아들에게 말해라. 교만하지만 않으면 계속 창대하고 창대하고 창대하게 될 거라고. 근데 교만하면 가져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진짜로 그렇게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이 말 못하죠. 그렇잖아요. 어디 창대 혹시 어디 있어요? 일어나봐요 한번. 저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박수 한번 쳐줘요. 네, 네, 그래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준 사람이요. 아들을 줄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하고 한번 봐가지고 갈등할 때 그랬어요. 야 아들아, 만약에 창대가 나올 거라니 마리아가 나와버렸으면 네가 아빠는 여기서 목표 못하고 보따리 싸고 갔을 거다. 하도 아들이 제가 뭐한 걸 안 들으니까 제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을 주고 이름을 창대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나와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요새 목사는 보따리 싸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가든지 해야죠. 근데 창대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사업에 축복의 문도 막 확 열어가지고 그때 이제 건설 중기 사업을 할 때는 엄청나게 복을 주. 분명히 하나님은 근데 경고했잖아요. 뭐라고? 교만하지만 교만하니까 탁 쳐. 신호를 보내면 어때? 깨달아야 했는데 못 깨달은 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사업을 하루아침에 싹 다 가져갔어. 다 가져갔어. 근데 그래도 지금 창대는 남아있어. 창대는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기도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근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니까 태문을 열어가지고 창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러분 이 시간까지도 혹시 잘못 살아와서 하나님이 나는 절대 복 주시지 않을까 그런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죄짓고 타락하고 잘못된 생활을 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청산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에바다의 복을 달라고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에바다의 복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는 분인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에바다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바다의 축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크게 해야 돼. 이게 주일날 낮에 오신 분들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첫 번째 구원 받아야 돼. 구원 받는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신령한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요 조금 이게 열려요. 조금. 그래서 성경을 전에 읽어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성경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영안이 확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영적으로 이제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육신의 눈, 이 눈에는 세 가지 눈,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다고 그러죠. 지식의 눈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를 몰라.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방황하냐? 길을 몰고 캄캄한 인생을 사느냐?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영안이 열리고 여호와 이름에 예비된 축복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뭐냐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려. 아유,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문이 안 열리고 길이 안 열려?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요. 저 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 그 환상을 보여줘요. 너 이리 가지 말고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유럽으로 갔더니요,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하려면 길이 안 열리고 문이 안 열리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순종하면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우리도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배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눈으로 보지 못, 귀로 듣지 못한,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께 사랑한 자들을 위해 이런 축복을 예배해놓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어느 때 이 축복의 문이 열리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안이 열려야 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축복의 문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에바다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그게 나오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하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런데 이 문을 열어주는 이유, 이 에바다의 역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안 하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에바다의 역사를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바다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 있으시죠? 예. 그런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다 어떤 사람 건강이 되고 아이를 갖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다 소원이 있죠. 그런데 소원이 없는 사람은 삶의 포기를 한 사람이에요. 아예 인생을 포기한 사람.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뭔가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 근데 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가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거기에 나오는데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에바다의 축복을 주십니다. 문을 열어 주십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 하나님의 기회를 석 달 동안 모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기회를 모시기 전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70년 동안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회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회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그 십계명을 쓴 두 돌판이 들어있네. 이건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라는 하나님을 상징한대. 근데 이 궤를 아비나답은 자기 집안에 제대로 모시지 않고 그 옆에 있는 과수원에다가 놔뒀어. 그러니까 그 집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있었어도 그 집은 아무런 복도 받지 못했어.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궤를 모셔야 되겠다 하고 왕이 돼가지고 모셔오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궤를 모셔올 때 소 달구지에다 이제 이걸 실어가지고 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어깨에다 이거 메고 옮겨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소가 막 펄쩍펄쩍 뛰니까 하나님에게 떨어지려니까 아비나다베들 우사 가서 이걸 짚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 자리에 즉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그 괴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 않으니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셔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잘 섬겼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요. 석 달 동안 그 집에 하나님께를 모셨는데 집과 모든 소유와 자녀와 형제들에게까지도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 나라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야 안 되겠다, 그 하나님의 계를 다윗성으로 다시 모셔야 되겠다 모셔오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50년, 60년, 70년 믿었는데 하나님을 개떡까지 믿으니까 아무런 축복도 못 받고 축복의 문이 안 열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간 지 석 달밖에 안 됐어. 예수님을 모신 지 이 오베데는 저는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아 그의 집에 하나님이 에바다의 축복을 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 집이 교회 나가더니 예수 믿더니 오 엄청나게 잘 되네, 축복받네. 에바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오베데돔의 집과 소유에 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런 역사 이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느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에바다의 축복의 역사를 주시냐,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할 때. 제가 이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보면은 박병규 김지훈 집사님 계세요. 나는 박병규 집사님이 저를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이 좀 열심히 신앙생활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여기 박병규 집사 보이네. 나 안 보인 줄 알았대. 그랬는데 이제 다른 데 열심히 했었는데 우리 교회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부인 김지훈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 부부에게 하나님이 딱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 기도하라, 작정 기도를 하라고. 근데 이제 우리 박병규 집사님이 천지 세무회계 법인 목포 지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무회계 법인을 이걸 내고 싶어서 사무실을 계속. 근데 그거 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고 적어도 수억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래처를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작정 기도를 딱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작정 기도 끝나면서 어떤 걸 주셨냐면 이제 이 세무, 그 천지 세무 회계 법인이 전국에 이제 이렇게 지사가 있는데 이 목포의 지사에 이거를 독립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러면 이제 거래처도 다 그대로 가져오고 가장 그런 좋은 조건으로 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사에서 기도한 대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우리 김지원 집사님이 어린이 주일학교에 보면은 드럼 시도도 하고 잽스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하는 일들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뭐 여러 군데 그 법인을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하려고 그 했는데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런 그걸 선물로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박병규 집사님 그거 느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예?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열리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제가 이번 금요철에 설교할 때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어도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어떤 소원이 있고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그 여러분 축복의 문이 더 빨리 열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막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그런 건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빨리 이 에바다의 역사가 아니라 축복의 문이 빨리 안 열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에바다의 축복이 빨리 임하기를 원하면 어때요? 하나님 정말 그분이 문을 열면 다 열리잖아요. 그분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막힌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영혼 구원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일을 해봐요 한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에바다의 역사,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고 대문을 열어주시고 혼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취업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안 열리니까 답답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이제 자유로운 인생, 그런 복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러 주신 것은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인생에 이 열리는 에바다의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싸우니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삶에도 에바다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